계시기 때문에 저의 이런 투어 일상들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사소할 수도 있고, 너무 사소해서 안 찍을 수도 있어. 그건 안 돼? 그 사소한 모습까지 다 보여줄게요.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호텔에만 있었겠지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좀 나가서 다양한 문화를 좀 즐기고, 호텔에 가만히 있는 것만이 컨디션 조절이 하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나가서 뭔가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걸 하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에펠탑을 갔다가 밥 먹고 저는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오! 근데 거기에 저는 원래 놀이기구 타면 치마는, 난 놀이기구 타는데 치마를 입고 가, 약간 이런 중인데. 치마를 약간 살짝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놀이기구도 놀이기구지만 그 일루미네이션 쇼랑 드론쇼가 목적이기 때문에, 불꽃놀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와서, 거기 가면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팬분들이 주신 팬분이 마들렌 주셨어. 그래서 오늘 같이 가가지고 먹으려고 스태프분들이랑 이거랑 누텔라 비스킷. 거기 가면 물도 비쌌고 옷도 비싸고 다 비싸다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다 챙겼어요. 물도 가져가고 제로콜라도 가져가고 공연장에서 챙겨왔거든요. 마침말 맥 한번 하자. 갑자기? 아, 일단 이 두 개가 내 가방 안에 있었고. 아 진짜? 갑자기? 어 잠깐만, 이거 예상이 없었는데. 이거는 혹시 모를 마스크를 일단 챙겼고, 저 선크림도 챙겼고요. 그 혹시 모를 이런 여권, 혹시 가는데 1시간 걸리는 데서 에어팟, 웬디한테 추천받은 압박식탁기 지갑. 아 그리고 이거는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이게 너무 막 레블레블 이렇게 되는 가방이라서 옷핀을 또 챙겨왔어요. 양 옆에다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나름 뭘 바지런히 챙겨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가방 안 챙기는 거야. 가방이 생기면 짐이 많아져. 가방이 없잖아? 그럼 나 그냥 핸드폰만 들고 나왔을걸? 나 나름 혼자 화장도 했어. 아니 내가 메이크업쌤한테 메이크업도 하고 싶어요, 뭐 사면 돼요 이렇게 했어. 나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품을 다 준비를 해주신 거야. 근데 막 마스카라 뭐 쉐딩 뭐 이런 거 다 주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 원래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자유시간이 빨리 올 줄 몰랐어. 그래서 혼자 기초 바르고 쿠션 바르고, 아니 선크림 바르고 쿠션 바르고, 예, 나름 섀도우도 하고, 나름 보면은 펄도 있어. 아니 글리터까지 주신 거야. 그래서 글리터까지? 글리터? 글리터를 할 일이 있을까요? 무대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언니 빡시게 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빡세게 놀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 펴바르는지도 모르고 뭣도 몰라. 무슨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막 해봤어. 와 완전 여유롭네. 이거 너무 커!
약간 여행사 그 패키지 투어로 온 사람. 약간 좀 창피한 느낌. 어머 귀여워. 약간 이거 적상추 같은 느낌. 우왕 우왕. 메로나 메로나. 우와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저렇게 해놨을까. 우와 저기까지. 우와 저거 진짜 메로나다. 저거 우와 우와 저기 가자. 저기다 저 회장엄마 저기 가자. 뭐? 어울리죠? 아니 얘가 지금 아니라고. 셀카봉으로 저게 이렇게 큰 걸 줘가지고 나한테. 야 이거 하나 사자. 셀카봉 여기다. 너무 크잖아. 이렇게 큰 걸. 이거 무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부어 보이게 나오지? 아니 어제 공연이 11시쯤 끝났나? 그래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닫았어. 나 한식 먹고 싶었는데 밥 다 닫아가지고 가지고 온 그 미역국 컵밥? 그거랑 김이랑 반찬들 해가지고 밥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자서 그런가? 아 여기 있네. 우리 이거 하나 사잖아. 이거 너무 아, 이거 핸드폰 셀카봉이라고. 이거 아, 안 이거 된다고. 너무, 아 이거 봐봐. 안 먹힌다고 이거. 응, 안 먹힌다고요. 아 미치겠네 정말. 끼를 껴줄 것 같아. 아니 찍고 있는겨? 아 진짜 웃기네. 거의 지금 저 깃발이랑 맞먹는다고. 지금 저 봐봐 저기 저 깃발. 깃발보다 무겁. 아니 저 깃발만큼 해줄 수 있어. 보여줄까? 손잡이 잡으면 내 얼굴 나오지도 않아. 촬영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메리고라운드 어디에 저기 있다. 사진 찍을 수 여기 잘 나와. 어디가 어디가? 나 약간 이거 약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느낌.
그래도 사볼까? 예약. 범인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와, 블루베리 진짜 커. 와, 이 체리도 진짜 커. 와, 안에가 더 크네. 이거 봐봐. 우와, 이거 하나 사자. 있으면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혼자 다른 거 낸 사람이 스토시 면장 가면 진짜 지나치 하나씩 사주기.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콜. 손 다 어디로 보여? 여기 여기 어딨어? 보여? 여기 이렇게 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아 진짜 심지어 졌어. 심지어 졌 심지어 졌고 아. 심지어 혼자 다른 거 내셨고. 아 좋아요. 아유 도착해 버렸다. 아 버렸네. 불러봐. 불러봐. 시간 제한 둘까 우리? 진짜 냄비 뒤집어 쓴 애 같아. 머리띠 사러 가자. 머리띠. 머리띠. 야, 네가 좋아하는 도널드 덕이 나. 너무 들이대지 말아봐. 집 나 봐야 되니까. 저건가? 아니. 아, 너무 설레. 나 야스 어? 너무 설레 갑자기 보니까. 오? 아니 여기 지금 얘가 비추는 게 내 방향 아니야? 일로 가봐. 저거 아니야? 간식을 사러 가볼 거예요. 팝콘 냄새, 팝콘 냄새가 미쳤어. 아 귀여워. 이건 뭐지? 캔디인가? 누구 사고 있대? 그럼 사보자. 미키 마우스 빵. 빵이랑 레이. 귀여워. 아 재밌겠다. 저거 진짜 재밌겠다.
왼쪽으로만 가는 게 이거 같은데. 신나는 분. 여러분들이 저 계속 건물하고 해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맛있지? 제발. 나 목표 스텝으로. 엄마 쟤 진짜 귀엽다. 나 어디 갇힌 사람 같지 않게 나와야 돼. 아, 갇힌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갇힌 사람. 아까 저 인기처럼. 아, 지금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갇힌 공주님 아니야? 아니야.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 굉장히 커. 버들. 디즈니 딜라이트. 우와! 아쉬워 지나가리.
이러고는 원래 내가 나오지 않고 이게 주변이 나와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언니도 나오고 이게 그런 거를 조금씩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풍경을? 어, 언니의 시점도 좀 넣어줘.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언니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슬기랑 나왔어요. 날씨 좋다. 완전. 저기야? 날씨 진짜 좋다. 여기는 자전거가 너무 예뻐. 우와, 너무 귀여워. 자전거 신호도 아니 왠지 뭔가 이거 찍으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말하고 있으면 찍다가 풍경 예쁜 거 있으면 찍다가 끝까지 상관없어. 말할 때는 내가 나오고? 어, 그게 더 좋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 보여. I'm ready. Yeah, I'm ready.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해주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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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없어. 얜 뭐야? 고기야? 왔으면 좋겠다.
최고예요. 아, 시원할 것 같아.